한 소년 공사의 화이팅이 지쳐있는 대한민국을 일깨우고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있다. 바로 17살의 소년 공사 김재덕이다. 그는 일찍이 5년 전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양궁 영재의 모습을 보여준 아이였는데 5년 만에 정말 잘 성장하여 이번에 올림픽 국가대표로 나온 것이다. 김재덕은 2004년 4월 12일에 출생한 대한민국의 양궁 선수다. 2019년 세계 유수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두각을 드러냈고 2020년 하계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안상과 함께 양궁 혼성 단체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므로 벌써 2관왕에 올랐다. 특히 끈질기게 따라붙는 준결승에서 일본과의 대결은 가슴 찐한 감동을 주었다. 마지막 4로 나온 김재덕이 쏜 2.4cm의 슛오프 경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할 만큼의 감동을 주었고 끊임없이 화이팅을 외쳐대는 17살 김재덕의 모습이 외신에서도 연일 주목하고 있다. 그는 왜 화이팅을 외치는 것일까? 김재덕의 가정환경은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 김재덕은 어머니 없이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의 남자 양궁 최연소 메달리스트의 쾌거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를 길러낸 황효진 코치는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 재덕이가 또 잘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고 본인이 집에서 실질적인 가장이다 보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화이팅을 외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미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출연한 SBS 방송 영재 발굴단에서도 당시 김재덕은 6살 때부터 자신을 돌봐주던 할머니와 함께 등장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다. 할머니 신남 씨는 경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손자를 반기며 할배한테 힘이 많이 된다고 활짝 웃었다. 재덕이는 스스로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화이팅을 크게 외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조금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화이팅을 크게 외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황효진 코치는 올림픽에 가면 긴장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풀어보려고 한다면서 힘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한편으로 마음이 안쓰럽다라고 했다. 행여나 상처받을까봐 첫 금메달을 따고 전화한 재덕이에게 인터넷 댓글도 보지 말고 핸드폰도 만지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실제로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이런 재덕이의 화이팅을 시끄럽다고 욕하는 댓글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 그를 길러낸 황코치의 말에 의하면 재덕이는 완벽주의자라고 한다. 자정까지 많게는 하루 1000발을 쏘며 본인 직성이 풀릴 때까지 훈련해 어깨 부상이 있었다며 남은 경기를 잘 마무리하고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안선수권 금메달을 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목표를 이루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어머니 없이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 남자 양궁 최연소 메달리스트의 쾌거를 이룬 김재덕. 이제 마지막 남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딴다면 그는 올림픽 금메달 3관왕에 이르게 된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전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외치는 응원의 소리로 그의 화이팅이 승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재덕아, 앞으로 너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고비를 만나더라도 지금처럼 남들이 뭐라든 개의치 말고 스스로를 향해 화이팅을 외치며 헤쳐나가길 바란다. 김재덕, 화이팅!